여러분, 연우입니다. 제가 최근에 셀카 올릴 때마다 요 메이크업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염색하고 나서 메이크업 좀 바꿀 겸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메이크업 클래스를 좀 듣기도 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나 봐요. 오늘 제가 최근에 배운 메이크업 꿀팁들도 전수하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우면서도 살짝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 기초랑 선케어까지는 다 했고요. 오늘 바로 베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이돌들처럼 되게 맑고 뽀얀 이런 색조 포인트들도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베이스가 잘 깔리면 지속력도 진짜 좋은데 이런 섀도우나 블러셔 같은 색조가 진짜 예쁘게 올라가요. 제가 결은 결대로 살리고 커버력도 높은데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진짜 받은 것처럼 지속력 진짜 오래가는 방법들을 한번 오늘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루나의 컴피라이트 쿠션입니다. 베이스 명가인 루나랑 요즘 제일 핫한 셀럽들 메이크업 해주시는 낙엽 아티스트 분의 콜라보예요. 정말 퀄리티가 역대급이고 제가 3월달부터 조금 먼저 써보면서 아, 이 쿠션을 어떻게 써야 진짜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하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 쿠션의 최고 강점이 결광이랑 지속력이거든요. 예쁜 피부결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제가 컬러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고 아이보리 컬러는 조금 화사한 핑크톤 베이스죠. 그래서 17호에서 19호를 좀 평소에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이 바닐라 컬러는 저 같은 19호에서 21호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컬러예요. 이거는 완전 이렇게 상아빛 베이스입니다. 이 차분한 베이스의 베이지 컬러는 23호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쓰면서 진짜 이거 퍼프를 너무 잘 써서 얘를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금손 퍼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곰발바닥 또는 튤립까지 생기지 않았나요? 손 모양에 딱 맞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을 바르고 여기에 이렇게 딱 고르게 한번 펴서 이렇게 브러쉬 쓰듯이 슥슥 결대로 발라주면 돼요. 이거 쿠션 자체가 톤이 되게 맑은데 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엄청 탱글탱글하게 발려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만 두드려도 지금 밀착력 엄청 좋은 거 보이시나요?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 첫 번째에서는 정말 얇게 펴바르면서 살짝 결 남은 부분만 톡톡톡톡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편하게 쓱쓱 바른 건데도 진짜 공들여서 메이크업 한 것처럼 엄청 자연스럽게 광도 반짝반짝 예쁘게 올라옵니다. 작은 양으로 꼼꼼하게 이제 모공들 같은 거 세심하게 한번 채워서 나갈게요. 아까보다 더 세심하게 이런 작은 부분들도 한번 터치를 해서 나가는 건데 이렇게 손 모양대로 또 이제 굴곡이 지니까 특히 이렇게 코 옆이나 눈 아래에 터치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밀착력 엄청 좋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 이렇게 양쪽 모양이 똑같아서 왼손잡이 분들도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눈 아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꼭 발라줘야 이따가 애교살 진짜 뽀용뽀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이거 퍼프가 완전 찰떡파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겹을 얇게 차곡차곡 레이어하기 때문에 지속력도 굉장히 좋아져요. 쿠션이 이렇게 진짜 얇게 발리면서 광도 은은하게 살아있잖아요. 이거 덧발라도 뭉침 없이 처음 메이크업 한 것처럼 진짜 계속 반짝반짝하게 유지가 되는 게 엄청 장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해본 결과 이거는 지속력이 되게 좋은데 다크닝도 없고 밥 먹고 났을 때도 입가 주변만 살짝 터치해주면은 또 깔끔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진짜 톤도 엄청 균일하게 또 예쁘게 또 깔렸는데 되게 얇고 또 자연스러운 데다가 모공 커버도 잘 되고 이런 이렇게 은은한 광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또 이렇게 은은한 광들이 예쁘게 올라오면 사람한테 나오는 분위기가 되게 고급져 보여가지고 이렇게 완벽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베이스 깔아주는 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끝내도 완벽하긴 한데 여기 밑에 있는 다크만 한번 살짝 가려볼게요. 이렇게 다크도 조금만 정리를 잘 해주면 애교살이 훨씬 더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살살살 한번 펴주고 금손 퍼프로 결 부분만 살짝 톡톡톡톡 해서 밀지 말고 톡톡톡톡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평소에도 루나 컨실러 좀 잘 쓰긴 하는데 이렇게 좀 꾸덕한 제형들이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한 번만 터치해도 커버력이 정말 좋아서 조금 진한 스팟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톡톡톡 한번 찍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톡 올려만 놓기만 해도 돼요. 정말 베이스가 너무 지금 딱 깔끔하게 잘 됐죠?
이 정도 하고 오늘은 결광이 중요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유분들 코 여기 있다가 쉐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이마 있죠? 여긴 꼭 해줘야 돼요. 괜히 이마에서 유분 나면 앞머리 떡치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꼭 잡아줍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들만 살살 터치해주면 텁텁함 없이 광은 또 광대로 남겨놓고 그리고 눈썹은 살살 빗어서 지금 제가 헤어 컬러가 되게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빈 부분만 머리랑 비슷한 컬러로 힘 빼고 살살살살 채워준 느낌으로만 그리고 앞부분은 진짜 최대한 안 건들고 그런 다음에 저는 바로 코 쉐딩부터 먼저 할게요. 콧구멍에서 먼저 찍고 오늘은 좀 결광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타입의 쉐딩을 선택을 해봤어요. 제가 중안부가 긴 건 아니어서 저는 이쪽 부분도 살짝 넣어줘도 충분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쉐딩은 이렇게 경계 조금 만들어주고 손으로 살살살살 톡톡톡톡 해주면서 만져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코 쉐딩할 때도 중요한 게 여기 코 밑에 해주고 이 코 옆에도 한번 살살살 그리고 쉐딩은 구렛나루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니은자를 한번 긁어주고 목 뒤에서도 한번 이렇게 꼭 끌고 와주면 확실히 이 경계가 좀 잘 보이니까 안 한 거랑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털면서 이렇게 여기서 저는 바로 블러셔를 할게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얼굴 앞에 동그랗게 칠하고 코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칠하고 살살살 번지듯이 베이스가 잘 올라가면은 블러셔가 평소랑 발색하는 정도가 달라요. 진짜 뽀얗면서 요 색감 그대로 볼에 올라가더라고요. 블러셔도 막 문대지 말고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톡톡 베이스 메이크업 기껏 잘 해놓고 이렇게 긁으면 다 벗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는 꼭 세워서 좀 안에 넣어준다라는 느낌으로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만 하면 끝인데 제가 오늘 꿀팁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요거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거고 일단 브러쉬에 요거랑 이거 그리고 요거까지 털어가지고 눈 떴을 때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만 덮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눈썹보다 길게 나가면 안 돼요. 눈썹이 내 눈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베이스 깔아도 확실히 이쁘죠? 여기서 요즘에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요거 애교살인데 제가 사용해본 것 중에서 진짜 제일 잘 그려지고 번지지도 않고 뭔가 끼임도 없어서 제일 좋아요. 요거 컨실러로 눈 이렇게 한 다음에 눈 밑에 위를 살살살살 먼저 그려주고 옆으로 살살 좀 얇게 뺍니다. 여기도 중간에서 조금 번지듯이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살짝 손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펴주고 인구 밑에 음영으로는 요거 컬러로 이렇게 그러면 진짜 멀리서 봤을 때 애교살 역대급 너무 잘 올라가요. 우리 아까 쓴 요거 팔레트에서 다시 요거랑 요거 이것도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긁어낸다기보다 이 위에 살살살 조금 얹어서 요 컨실러 펜슬을 고정시켜준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짝 뭉친 부분은 또 브러쉬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특히 요 컬러 있죠? 요게 애교살 진짜 잘 밝혀주더라고요. 찰떡 지금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음영은 여기 요거 컬러랑 이걸 한번 섞을게요. 제가 요즘에 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음영 컬러인데 분위기가 엄청 그윽해요. 속눈썹 가까이만 쌍꺼풀 라인 다 안 채우고 속눈썹 가까이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툭툭툭툭 그리고 눈 떴을 때 앞머리도 이렇게 한번 강조 한번 해주고 눈 떠서 이렇게 그러면 안 한쪽이랑 확실히 눈매 차이 나죠? 그리고 쓴 컬러 그대로 삼각존
삼각존은 요거 눈 앞머리를, 아니 뭐야, 눈동자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뒤에만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리고 사용한 요거 어둠 컬러를 눈 앞머리에 이렇게 살짝만 해서 음영감을 조금만 더 줄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그윽한 요런 눈매가 만들어지거든요. 속눈썹 바짝 올릴게요. 오늘은 눈썹 따로 안 붙일 거예요. 요즘에는 눈썹 안 붙이고 마스카라로도 충분히 가닥가닥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점막을 칠 필요가 없어서 꼬리 부분만 살짝 뭉툭하게, 그리고 여기 뒤에는 날카롭게, 점막은 그냥 스치듯이. 아까 애교살에 썼던 이 어두운 컬러로 입술 아래에 음영을 조금 넣을게요. 입술 인중에 살짝 그림자를 줍니다. 그리고 손을 조금만 툭툭툭툭. 그러면 아까랑 입매도 조금 확실히 달라지죠? 이렇게 한 번 조금 얇게 발라주고 이거는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쫙 올라가는 마스카라라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장 글리터 큰 거, 알갱이 조금 큰 거 떠가지고 눈 앞머리에 이렇게. 그리고 자꾸 욕심이 생기네. 이거 펄 있죠?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툭툭툭 해서 여기 눈 위에다가. 그리고 립은 이렇게 베이스 립 하나 누디한 거 조금 깔아주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살살살살. 오늘의 광태를 살짝 살리기 위한 이렇게 글로스도, 저는 입술 안에 하는 건 싫어해서 이렇게 끝에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좀 베이스가 잘 올라가니까 색조도 평소보다 너무 예쁘게 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명 키면 여러분 이 정도로 광채가 진짜 반짝반짝 너무 예쁘게 올라오죠. 이렇게 도화지가 좀 깔끔하게 올라가야 색들이 좀 예쁘게 올라가는 거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 메이크업 참고해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오늘 사용했던 이 루나 컴피라이트 쿠션, 제가 진짜 한 달 동안 쓰면서 엄청 많이 만족한 제품이거든요. 마치 4월 올영에 제가 오늘 사용한 이 컨실러까지 같이 기획세트로 판매된다고 해요. 컨실러에 쿠션 그리고 리필까지 이 가격이면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린 꿀팁인데 4월 21일에 올리브영 5특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는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 파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요 컴피라이트 파데도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 미니 구성으로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파데도 한번 써보긴 했는데 진짜 극세사처럼 발리는데 커버력이랑 지속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깨끗한 베이스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4월 올영 행사 때 한번 꼭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요 메이크업, 항상 분위기 많았던 요 메이크업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오랜만인 메이크업인데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